자, 대박 주식 시리즈 153탄입니다. 153탄을 추천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이 강남에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무조건 찾아오겠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만남을 제가 계속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개중에는 지금 예약이 이제 한달 이상 계속 지금 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셔도 한달 이상 지나야 저를 만날 수 있는데요. 뭐 고액 자산가들은 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잔고 증명을 하면서 나돈 많으니까 빨리 예약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약을 빨리 유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요, 지금 한달 넘게 예약이 다 고액 자산가들은 만남 예약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돈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주중에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만남을 못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종목 변경을 했습니다. 종목 변경을 해서, 자, 주식 끝나는 장이 오후 3시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고객이 편한 사람, 자, 자본금 1억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하고의 만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주중에 하루,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중밖에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만나시는 분은 제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티타임 할수 있는 시간으로 잡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식사하고 술 한잔 먹는 그런 모임을 고액 자산가들한테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시간에서 3시간 티타임으로 이렇게 시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153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대기업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천 수익률이 뭐 1000%가 터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이 없는 분들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0% 할인 이벤트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는 그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탄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자산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자, 7만 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로 빠지면서 얼마까지 빠졌는가? 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2만 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약 3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75%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지금 동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종목 변경을 하셔야 큰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 대비 지금 7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지니까 3토막 넘게 난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를 잡을 것인가? 지금 약한 3만 5천 원, 6천 원이 지금 이번 주에 평균 가격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 금액을 10만 원으로 잡을 겁니다. 10만 원.
그러면 지금 2만 원대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매수하신 분은 목표가를 지금 500%를 잡았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도요, 충분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미래를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1000%가 가능한가? 미래를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질 때까지도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대공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제2 IMF가 오면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IMF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 종합주가 1400포인트에도 2만원을 깼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만원까지.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면요, 일단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자, 그렇지만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도 2만 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만 원, 2만 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만 원까지? 저는 그 이하로 봅니다. 그렇지만 계산하기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면, 아까도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을 잡았잖아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목표가를 제가 10만 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1000%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만원 이하로, 자, 만원 이하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5천 원이죠. 자, 5천 원이면은, 5천 원에 5만 원이면 1000%고요. 10만 원이면 2000%입니다. 그러면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돈 벌어주라고 쇠복을 안겨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고 있죠.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급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이미 5년 전, 6년 전서부터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 운용사가 작전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싹쓸이 하십시오. 저도 물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대공황이 당장은 안 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번에 제가 대공황이 오는 첫 신호탄을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준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인연의 고리를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을 옆에서 귀동냥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큰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렇게 추천 금액을 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내놨습니다.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돈 버는 능력을 상품으로 팔겠다.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돈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돈질이라는 비속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연의 고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훗날 미래를 준비하시겠다. 전업투자.
그리고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중에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먼저 의뢰를 주시고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지방에 땅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 서울에 사시는 아파트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돈이 많다 이렇게 장고증명까지 하면서 저랑 빨리 만남을 예약받으려고 그 자료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붉은 태양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여기 공지창에 보시면은요, 붉은 태양과의 만남 예약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천천히 본문의 글을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153탄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이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제 이론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새로운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를 하고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 포스트 잠재자산이라는 게왜 중요한가? 자,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를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지금 153탄째 연재를 하면서 제 대박 주식 시리즈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의 배신. 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절대 돈못 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서울에서 고액 자산가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뭐 만남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고 했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뭐 10일 동안 보름 동안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올리기 시작한 지한달 가까이 되는데 지켜봤더니 이거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주 천주 보면서 앉아가서 삼성전자 팔았다. 그리고 인증샷까지 보내면서 만남을 빨리 예약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기 보시면 이번 반등장의 낙폭과 대주가 승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여덟 토막 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학개미 운동에 지금 동참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가 예측 정보잖아요. 제가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서부터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것이고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다. 자, 그때를 예측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추천받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했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지 금융위기 너희들이 걱정할 때가 아니다. 금융위기는 지금 당장 안 온다. 그러니 주식 투자해라.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한 수익률입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때가 되면 종합주가 급락장이 오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고 IMF 외환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제가 이번에 지켰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이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급락장의 신호탄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를 여태까지 따랐던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라고 제가 카페명을 졌지 않았습니까? 자,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수익 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때에 추천드렸던 종목보다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지금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153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 이 수익률,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면 당첨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너서클 전업 투자 수익률,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의 회원님의 수익률, 자, 이 수백 개가 넘는 전업 투자 수익률이 카페에 누구나 다볼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돈 버는 비결,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트를 적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순간적으로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절대 돈 버는 비결이 있다, 실패하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멈춰서 잠시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법칙 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모든 비결이 숨어져 있다. 자, 이제 2020년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엄청난 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를 만나지 않은 분은 전 재산이 10분지 1토막이 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신 분,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올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1000%, 50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이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50% 할인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요, 자, 추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50% 할인 이벤트 받으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5,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제 경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자, 5,000만 원짜리가 5억이 되는데, 야, 300만 원, 500만 원 추천 금액 여러분들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5%, 10%만 먹어도 여러분들 그 회비는 뽀고도 남습니다. 자,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무조건 싹쓸이 하시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왼쪽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50% 대박 주식 시리즈 50% 할인 이벤트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포스트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법인기업이에요. 자, 이번 달에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 공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료로 추천하는 방법, 이 카페 회비 안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통화 못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원하는 취직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직장 취직 못하시는 분들, 취업 활동 못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여기서 돈벌이도 할수 있고, 그리고 가외로 아르바이트 비용도 여러분들이 버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 저한테 돈 버는 비결, 이런 비결을 배우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